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주제는 조선시대 왕의 리더십을 통해 본 현재와 미래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주로 왕 이야기고 우리가 이 왕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또 우리가 보면 역사가 제일 의미가 갖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그러죠. 옛날 이야기 같은데 단지 그냥 뭐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에도 그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반복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잘 그 이해를 하고 그 통찰력을 가지면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 왕 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선입견이랄까 이러면 뭐 왕은 뭐 모든 그 권력의 상징이다. 또 왕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데 의외로 조선시대 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권력이 세지는 못해요. 고대나 고려시대 왕들보다도 권력이 약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그 왕들 우리 예전에 그 뭐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루이 14세 뭐라 그랬죠? 짐이 곧 국가인이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이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서 왕이 항상 어떤 먼저 검수하고 절약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항상 그 좀 완벽성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왕들이 뭐 연산군 같은 독재자 빼버리면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언론 3사라 해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이 왕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보장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신하들이 왕한테 어떤 이야기 많이 해요? 엎드려가지고 아니도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니다. 뭐 소위 순소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걸 왕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상당히 뭐 사실은 지금의 현재의 정치에서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용을 해놔요. 그리고 이 왕이 경연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해요. 조선시대 이 왕하고 신하하고 항상 정기적인 그 학습 자리를 만듭니다. 이걸 경연이라고 하고 하루에 많이 하는 경우는 네 번까지.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뭐 하루에 정말 왕이 과외 네 번 하면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현안이라든가 뭐 역사, 뭐 교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학습하는 이런 그 장치를 통해서 이 왕이 뭐 이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역사라든가 어떤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을 하나 던져놨는데 조선시대에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왕 누구일 것 같아요? 아 여기 밑에 정답 있네. 제가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세종은 2등이고 1등은 누굴까요? 성종. 정조 4등이에요. 4등. 우리 조선의 아홉 번째 왕 성종이 경연을 제일 많이 한 걸로 기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좀 흥미로운 것은 성종은 또 경연에서 1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밤에 하는 경연. 야대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 성종이 야대를 즐기셨던 이 까닭은 바로 뭘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선시대 왕도 똑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낮에 회의할 것도 괜히 밤에 회의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술자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제 그 못다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성종은 술자리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야대, 경연을 이제 아주 그 활성화해서 그래서 완성이 많은 거예요. 뭔가 성과가. 그래서 뭐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 역사서 동국통감 이게 다 성종 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왕의 호칭도 성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왕의 호칭이라는 거는 살아생전에 붙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예를 들면 어지셨다 인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효성이 지극하셨다 효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종도 우리 시대의 완성을 보았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묘호라 그래요.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붙이는 호칭이어서 그래서 성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종이 이렇게 술자리 좋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조도 그랬고요. 정조도 술자리 좋아하셨어요. 반면에 술자리를 또 가장 멀리한 왕은 누구일까요? 조선의 최장수 왕 영조. 그래서 영조가 83세까지 사셨는데 영조의 장수 비결에 소식, 채식 거기에다가 금주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지적한다면
영조는 그렇게 건강검진 열심히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조선시대에 그 내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왕 이렇게죠. 건강 그 왕만을 전담하는 이런 내의원의 그 들른 기록을 보면 한 달에 11번꼴로 3일에 한 번 정도 핏보아보고 건강 체크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조였던 그 건강관리가 또 장수를 가져왔고 영조가 좋아하셨던 음식도 승정원일기와 같은 기록에 나오는데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보리밥 즐겨 드셨고 고추장. 이 고추장은 아예 순창고추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순창고추장 유명하죠. 그리고 또 영조는 타락주기가 약간 요즘으로 치면 요구르트 같은 거 밀키스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영조는 경옥고를 즐겨 드셨다 알아요. 인삼하고 꿀 버무린 거. 그래서 지금 모 제약회사에서 예전에 경옥고 선전할 때 영조대왕께서 즐겨 드셨던 경옥고 뭐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은 좀 약간 침체되어 있지만 예전에 그 잘 나갔던 설민석 강사가 그 당시에 경옥고 그 선전 영 그러면서 영조대왕이 승정원 일기에 그 기록이 나온다는데 봤던 그 실제 또 장수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조 때는 본인 또 이렇게 술을 좀 멀리 했을 뿐만 아니라 술은 다 이게 곡식으로 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량도 부족한 마당에 이거 술 자꾸 마시면 안 된다 해서 자주 금주령을 내려요. 백성하고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제 술 좋아하는 백성이나 신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분 또 맨날 건강관리하시고 이래가지고 장수하시는 바람에 제 기간 또 제일 길어요. 술 좋아하는 백성이나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 시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도 잘 아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것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공직자들한테 멋지지 말라 그런다? 골프 금지령 내려. 결정적에서는 본인이 골프가 이제 말라고 치러 이거 돈만 많이 들고 그 골프 금지령 내리는 거예요. 본인이 골프 별로 이제 안 좋아하시니까. 그 대신에 뭘 권장하시죠? 조깅 권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반면에 이 YS 모시는 분들 중에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은 식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침부터 뛰다니니까 이거 뭐 잘 수도 없는 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YS 때 미국 대통령 누구다? 빌 클린턴 대통령. 우리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는 신문이 거의 뭐 대부분 읽으니까 이 클린턴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 다음날 신문 일면에 YS하고 클린턴 두 정상이 조깅하는 장면. 기억나시는 분. 예, 기억나시는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 두 정상이 조깅 그래서 그다음부터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이 어떤 취향이냐에 따라가지고 이 상당히 또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어떤 취향 그러니까 이 학문을 좋아하고 잃어버리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종과 같은 학자들, 학자 그 왕은 집현전이라는 연구기관을 설치해가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본인도 정말 엄청나게 학습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하들이 그 왕을 따라가려면 그 학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세종의 장점이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인재들을 즉 참모들을 잘 활용해요. 이 세종 때 배출된 대표적인 역사적인 물 누가 있죠? 과학자 장영실, 음악가 박연. 또 명제상만 해도 황의정승, 허조모, 맹사성 거기다가 뭐 우리 신숙주, 성산문, 정인지, 집현전 학자들. 그러니까 이 훌륭한 리더는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다 이끌어냈을 때 가장 그 리더로서의 그 정말 역량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과 점수 경연에서는 2등 했지만 전체 고과 점수 다 따지면 역시 세종이 정말 최고의 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 왕들의 유형을 보면 안정기에 국가체제를 자리잡아갔던 왕,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역사적 선택을 했던 왕, 조선 후기에 가면 당파 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요. 이게 왜 당쟁이 시작되냐면 관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게 당파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당쟁의 시작은 선조 때 인사권을 둘러싸고 김효원이라는 사람하고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대립을 했는데 하는데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김효원의 집이 서울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 심의겸은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뉠 때는 남인의 용수 유성용은 남산에 살았고 북인의 용수 이발이라는 사람은 북악, 지금 저 청와대 뒤에. 그래서 남인, 북인.
이 동래명 붙이기 시작한 역사가 어디까지 계속됐을까요? 우리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립을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상도동 대 동교동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구 많은 대립 중에 왜 동네 이름 땄을까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당쟁의 당파의 용수들의 그 거점을 가지고 동인서인하는 이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파 싸움이 제일 격화가 됐을 때가 숙종 때인데 이 숙종이라는 왕이 정말 만만치 않은 왕이에요. 조선시대 왕 중에 영조가 제위기간 제일 깁니다. 52년. 그 다음이 숙종이에요. 46년 제위하면서 사실 숙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영조, 정조시대로 나가는 그 정치문화의 중흥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숙종이라는 왕 하면 별다른 그 강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 업적에 대해서도 별로 모르고 누구 때문일까요? 숙종이 저평가되고 장희빈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야.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항상 장희빈이 주인공이었지 숙종이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항상 또 장희빈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들이 뭐 소위 당대 최고 여배우들이 맡아서 이제 숙종은 항상 여인들이 치마폭에 완전히 뭐 뒷전에 그냥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는 바람에 숙종의 진면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숙종을 주인공으로 하는 좀 제대로 된 영화나 드라마에 만들면 이 숙종의 위상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만들면 성공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 우리 이렇게 영화 보시면은요 트렌드가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일단 제목이 두 글자여야 다 성공을 해요. 명량, 사도, 한산 다 그렇잖아요. 뭐죠 공조, 밀정, 뭐 암살 다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동주는 영화 나갈 때 뭐라고 나갔죠? 동주로 나가잖아요. 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 징크스를 그대로 계승을 하면 우리도 이런 거 보면 지금 또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하나가 딱 그런 트렌드가 있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요. 이거 아마 조금 이제 예전에 조금 오래 사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홍콩 영화 막 비디오로 많이 보고 막 영화로도 많이 봤을 때 어느 시점부터 홍콩 영화는 무조건 제목 네 글자예요. 영웅본색, 동방불패, 뭐 동방신기, 첩혈가도 첩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이제 사람들한테 아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이거 한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또 잘 분석해 보시면 어느 시점부터는요 최근에 주말 연속극 드라마는 어느 시점부터 제목이 되게 길어졌어요. 삼남매가 뭐 용감하게 요즘 그렇게 하고 있죠. 월계수 양복점 뭐 신사들 참 좋은 시절 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엔 드라마 뭐 그냥 애인 첫사랑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단 제목 길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이름 같은 거 짓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어떤가요? 어느 시점부터는 일단 영어식으로 이름이 들어가야 이게 좀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뭐 음마아파트, 동백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뭐 백두아파트 이러면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한글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는 군인아파트예요. 군인아파트는 그대로 백두, 한라 딱 들어가다 보면 아 저거는 군인 쪽이구나 이 땅아. 근데 대부분 뭐 소위 말하는 민영 아파트는 영어식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약간만 뭐 실개천이 흘러가도 아크로 리버. 이 조그마한 언덕이 있으면 뭐죠? 힐 스테이트. 그리고 조그마한 뭐 호수 같은 거 있으면 뭐죠? 연못 같은 거 있으면 레이크 시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센트럴 시티, 메트로 시티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름이라는 것 자체에서 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트렌드예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 지금 학과 이름도 다 이 현란하게 바꿔가지고 뭐 예전에 경영학과 같은 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뭐 언론 정보학과 이런 것도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렇게 학생들이 뭐 솔깃해진다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장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최악의 왕은 연산군 광해군. 쫓겨난 왕, 탄핵당한 왕.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면 연산군 광해군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왕이 선조하고 인조죠. 왜 그러죠?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전쟁이라는 상황을 초래한 왕은 이건 정말 역사적인 뭐 정말 비판을 면치 못해요. 선조 때 임진왜란, 인조 때 병자호란. 그리고 우리 지금 6.25 전쟁 끝난 지 지금 70년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이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임진왜란 7년 전쟁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남아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병자호란의 어떤 이 당시 백성들이 상처가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특히 여성들도 많이. 그러다가 우여곡절 그때 겨우 살아 돌아오면 이들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다? 환향녀.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랑캐놈한테가 그냥 쉽게 몸이나 주고 왜 그냥 자결하지? 이런 논리로 환향년, 환향년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고려시대 몽골족이 침입해 왔을 때 그때도 많은 고려인들이 저 몽골에 끌려갔어요. 조공으로 바쳐진 여인이란 뜻으로 공녀라고 불렀고요. 주로 어린 여성들을 데려가요. 아이동자를 써서 동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풍습이 시작될까요? 어떤 풍습? 조언의 풍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빨리 결혼시켜버려요. 자꾸 잡아가니까. 그리고 공녀, 환향녀, 바로 우리 지금도 매스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까지 사실 패턴이 비슷해요.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또 여성들이 큰 희생을 치르는가. 결과적으로 이런 환향녀를 만들게 한 리더의 책임이 이게 결코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의료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했던 시절. 그리고 그 시대에도 유행했던 전염병 한번 확 돌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인구의 막 한 20% 30%가 희생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5세기에는 악병, 16세기에는 온역, 조선 후기 천연두, 뭐 19세기 콜레라 유행하는 전염병도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천연두를 앓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얼굴이 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마 자국이라고 그러고 예전에 뭐 우리 곰보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아마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동네마다 이 마마 자국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천연두가 그때까지 우리 최근까지 사실 유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그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선조들도 이 전염병을 어쨌든 극복해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그 좀 알게 되면 그래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도 비슷해요. 패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격리예요. 격리. 그다음에 전염병 걸린 지역은 그 세금 면제 그리고 요즘 재난지원금 주듯이 구호곡 지급 방법은 너무나 닮아있다 지금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억시켜주는 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이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되게 어려운 상황 겪고 나면 와 내가 정말 두 글자입니다. 뭐뭇을 치렀다? 뭐뭇을 치렀다 그러죠? 홍역을 치렀다 그러지 않아요? 홍역? 이 전염병이죠. 발진. 그다음 일어나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또는 뭐 빚쟁이한테 막 겨우 이제 벗어났거나 와 내가 정말 한 글자입니다. 뭘 뗐다? 학을 뗐다 그러죠. 학질에서 나오면 학질. 학질은 말라리아 모기가 감염시키는 전염병.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예이 뭐말로? 연병할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인 왕의 역할이 결코 적지가 않다. 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제 왕위 계승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살펴보면요. 총 27명의 왕이 배출되었고 원칙은 적장자로 하여금 왕위를 승계하게 하는 이 세습체제인데 의외로 27명 중에 적장자 출신 왕은 7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만큼 정치적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계유정난, 중종반정, 인조반정, 뭐 거기다가 뭐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 죽은 사건, 거기다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적자 출신의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한다? 왕도 적장자라면 적자의 장자겠죠. 뭐 요 적자라면 조선시대 왕비는 무조건 한 분이에요.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데 요 왕비나 계비의 소생은 적자가 되고 그런데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자식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못하니까 왕도 합법적으로 첩을 드릴 수 있어요. 왕의 첩을 뭐라 그럴까요? 후궁이라고 하고 후궁도 품계가 있습니다. 최고가 정일품 빈, 고 종일품 귀인, 빈 귀인, 소의 숙이, 소용 숙용, 소원, 수건까지 8등급의 품계가 있어요. 보통 수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승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승진 연수 프로그램 필요 없고 뭐 토익시험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승진하려면 후궁이 그렇죠. 한방입니다. 한방. 한방에 왕의 아들을 낳으면 장희빈 같은 경우도 수건으로 들었다가 결과적으로 빈까지 올라 장희빈, 뭐 숙빈, 채씨, 경빈, 박씨, 빈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 왕의 아들을 낳은 사람.
그래서 이상하게 조선 후기 쪽으로 가면 왕비나 계비 소생이 아닌 적자 소생이 아닌 소위 서자 출신, 후궁 출신의 이 왕들이 연이어 또 배출되는 것도 상당한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왕위 계승에서부터 이제 뭔가 이게 틀어집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의 나이는 58세. 빨리 후계자를 그 만들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후계자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신의 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여섯 명의 아들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원 아시겠죠? 다섯 번째 방현. 이렇게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고 계비인 신덕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 방번, 방석 두 아들을 두었는데 예상을 깨고 방석의 세자책봉이 단행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첫 번째 왕비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계비 신덕왕후 강씨가 상당히 요즘으로 치면 뭐 정말 그야말로 로비를 합니다. 이성계에게 우리 저 막내 얼마나 이쁘냐고 얘 방석 세자로 책봉 안 해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러버리면 이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했을 때 나이가 58세. 조선의 왕 중에는 최고령으로 왕이 오른 사람. 창업한 왕들이 비교적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성계가 요즘 같으면 58세 짱짱하지만 그때 같으면 한 지금 기준 한 거의 70대 후반 약간 판단력 흐릿하고 이럴 때 어린 계비가 계속 우리 막내 막 왕시켜주세요 막 이러니까 흔들리겠죠. 그래 알았다 알았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참모 정도전에게 자문을 구하니 정도전 또 방석의 시사책봉을 적극 찬성해요. 왜? 정도전의 계산은 조선이란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 즉 재상의 권력이 커야 된다. 왜냐하면 왕은 세습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세종 같은 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재수 없으면 연산군 같은 왕도 나오잖아요. 우리 유전이라는 건 이거 못 믿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와, 어떻게 내 밑에서 얘가 나오지? 약간 느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재상. 나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확실하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방석의 세자책봉을 정도전까지 찬성하니까 그 세자책봉이 단행이 되었고 여기에 가장 부글부글했던 인물이 바로 다섯 번째 아들 방원입니다. 어떻게 세운 왕조 국가인데 이제 적장자가 아니라 이 막내, 저 계비 소생의 막내가 이 저 세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1398년에 왕자의 란을 일으켜서 바로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잡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왕자의 란 이렇게 불러요. 방원, 방석, 왕자들끼리 일어난 별난 이런 뜻이고 자 최근에 우리 왕자의 란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왕자의 란이라는 기사가 뜨죠? 재벌의 회장님들끼리 싸우실 때 최근에는 저 롯데그룹의 회장님들끼리 싸울 때 옛날에 현대 뭐 또 이상할 만큼 재벌의 회장님들은 형제들분들이 잘 싸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 기사에 왕자이란 현대판 왕자이란 이런 기사가 뜨는데 이거 다 짝퉁이고 오리지널은 방원이 방석을 제거해요.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 본인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바로 이제 두 번째 형 방과를 추대합니다. 그러면 방과가 둘째면 첫째는 왜 그 왕이 될 기회를 잃었지? 첫 번째 형이 방우인데 요 왕자의 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기록에 사인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우가 참이슬만 조금 멀리 했어도 잠깐이라도 왕할 뻔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과가 이제 실질적인 마청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방원의 계산서에는 아버지가 이 막내를 잘못해서 막내를 세자로 책봉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거다. 그래서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형이 왕이 되는. 바로 그때 자신이 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왕자의 란을 주도하고 왕이 됐다면 비난의 화살이 확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얼굴마담으로 형님이 좀 왕 맡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종의 모습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대통령 있지 않아요? 어떤 대통령 떠오르시나요? 최규하 대통령 이미지 비슷하죠.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지 않아요.
그때 아마 바로 이제 뭐 나서서 본인은 뭐 이러면 저 머리도 없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규하 대통령이 체제로 갔지만 누가 봐도 얼굴 마담이에요.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날 스스로 하야 성명을 발표하지만 누가 봐도 그 배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다. 이 상황을 바로 거의 600년 전 정종이 재현을 합니다. 2년 만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나보다는 내 동생 방원이 훨씬 왕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방원, 바로 우리 태종인데요. 이 태종이 약간 뒤끝도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태종의 뒤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덕수궁 근처 요 동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정동이라고 그러죠. 왜 정동이라고 하냐 하면 이곳에 원래 정릉이 있었던 동네란 뜻이에요. 이 정릉은 바로 요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태조 이성계보다 너무 빨리 죽어요. 이게 이성계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항상 경복궁에서도 이 왕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무덤을 조성하고 고들정자 써서 정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태종이 왕이 되죠. 태종이 왕이 돼가지고 딱 정릉 보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재수도 없고 아, 저 옆에 내 때문에 나 옥무들 뻔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옮겨. 그래서 옮긴 게 어딜까요? 지금의 저 성북구, 저 기름동, 요 정릉동 이쪽으로 가면 국민대학교 가는 데 보면 정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지금 지명이 양주로 옮겨라. 양주 땅으로 옮겨라. 그래서 엄청 멀리 옮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지하철 타면 20분 만에 가는데 그렇게 해서 옮겨서 지금 성북구 일대를 정릉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바로 원래 정릉이 있었던 동네라는 뜻으로 덕수궁 일대를 정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면 어떤 그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해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처음으로 청계천공사를 해요. 그래서 요 보면 이 청계천도 왜 이 공사를 하게 되느냐 하면 한양으로 천도를 했을 때 한양이 천도 수도로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백악, 북악이라고 하죠.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라든가 도성민들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홍수가 심한 거예요. 이게 막 물이 모여들고. 그렇게 해서 태종 때 처음으로 설치한 인공하천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청계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 어느 하천하고 합류할까요? 중랑천하고 합류해요. 그래서 이게 중랑천이 엄청 깁니다. 저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양주 쪽으로도 중랑천 거쳐가나요? 이렇게 쭉 북쪽으로 해가지고 완전 남북을 관통하는. 그래서 이 청계천이 중랑천 물길하고 합류를 해서 다시 합류한 물이 한강하고 합류하죠. 지금의 동호대교 부근에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청계천 처음 조성하고 다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흙으로 만든 다리가 떠내려가잖아요. 쉽게. 그래서 이 태종이 이제 안 되겠다. 이 튼튼한 돌로 청계천 다리 만들라. 그러니까 이 큰 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신하들이 건의하죠. 저 무덤에 가면 큰 돌 많지 않냐고. 그래서 이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에서 가져온 저 돌을 바로 저 광통교 석축에 활용을 했고요. 지금도 이 현장 보실 수 있어요. 2005년에 사실 그 이게 다시 청계천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이게 이제 청계천 복원했을 때 이게 드러나면서 아 역시 태종이 좀 뒤끝 많은 분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되게 강하게 해요. 왜냐하면 정도전과 같은 이 신하들이 권력을 뭐 함부로 넘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왕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해당하는 호패법,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 호패. 바로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 보면 세금이라든가 뭐 군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군필이라든가 다 관련되는 거예요. 이 국가가 통제하기에 아주 중요한 처음 원조가 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의 판서들 요즘으로 치면 장관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해가지고 왕명이 집행되게 하는 육조 직계제. 그리고 이제 그 왕권이 안정되는데 가장 또 장애가 되는 세력이
외척들. 그래서 실제 태종이 왕이 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처남들이에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예. 이 처남들을 다 유배 보냈다가 처형시켜버립니다.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씨 동생들을 다 유배 보냈다가 처형시켰다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태종이 악역을 상당히 많이 이제 맡았어요. 고려 말의 최고 인물 정몽주 죽였죠. 종도전 제거했죠. 그리고 이 처남들. 그리고 나중에 아들 세종을 왕위에 물려주고 상황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사돈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마저 처형해버려요. 왕의 나라에서 이 외척이 설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도 친인척 비리라고 해가지고 이 상당히 그 뭐 문제가 된 적 많았어요.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뭐 동생이 새마을 뭐 운동 뭐 이런 거 하다가 정경환 씨 뭐 그리고 우리 뭐 저쪽 그 예전에 우리 YS 때도 아들 뭐 그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 그다음에 이 노무현 또 저 대통령 때는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형님들이 또 사고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일명 만사형통이다 뭐 이런 말도 막 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역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탁 처리하는 게 이 태종이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가장 측근들 제거해버린 그런 악역을 정말 했음에도 태종이 높은 평가 받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후계자 지명을 정말 잘한 거예요. 태종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양녕, 효령, 충녕, 성녕. 그리고 이제 나 때부터라도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 세자 책봉을 해요. 그리고 이 세자를 위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주고 뭐 스승들도 정말 최고의 학자들을 스승으로 이 모셔가지고 이 세자 교육을 받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양녕대군이 요즘 표현하면 너무 농땡이에요. 이 세자 시절부터 거의 뭐 공부하지 않고 매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사냥하러 간다고 놀러 다니고 뭐 오늘 저 선생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수업 못 들어가고 오늘은 감기 걸려서 못 들어가고 아마 요즘 같으면 양녕대군은 핑계가 좋았을 거예요. 맨날 그 스승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오늘 또 두 줄 나왔다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가 태종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이번에는 계속 기생들하고 스캔들을 일으켜요. 소행, 칠점생, 봉지련, 뭐 초공자 이게 막 계속 요즘으로 치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또 1위로 이제 떠오르게 되고 뭐 연관 검색어에 뭐 소행, 칠점생, 뭐 기생들 뭐 기생들 뭐 데리고 와서 뭐 잤다라는 이런 소문도 나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완전히 이제 태종이 야, 저 아들 믿고 후계자 삼았다가는 나라 말아먹겠다. 반면에 세 번째 아들은 충녕은 학문이면 학문, 품성이면 품성. 모든 게 퍼펙트한 거예요. 저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똘똘한 신하들한테 그것도 태종도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바로 뭐 이제 너 문제 많으니까 너 나가. 이제 내가 충녕을 후계자로. 이게 아니라 신하들한테 이 사례 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해외 사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마침 서주 시대에 고공담보라는 인물의 아들 중에 태백, 우중, 계력 세 아들이 있었는데 태백을 제치고 세 번째가 왕위를 계승한 사례를 찾아낸 거예요. 그때의 논리가 택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장자 상속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 우리도 보면 예전에도 중국의 이런 그 성군들이 이렇게 했다면 적용하기가 편해요. 우리도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공무원 이렇게 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근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아, 이런 사례가 있었.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 태종이 전체 신하들을 모으는 회의를 소집해요. 오히려 신하들이 먼저 문제 제기해요. 양녕이 계속 이런 기행을 일삼으니까 이 후계자로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 우리도 중국에서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 택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종이 그런 경들은 현명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요. 택현이라 하면 누구를 그럼 선택하고 싶은가? 조선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감떨어진 신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 딱 들고 양녕대군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로 후계자를 삼는 것은 어떨까 하며 완전히 찍히는 거고 저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딱 분위기가 딱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자군 신하들이 여기저기서 딱 보니까 정답은 충녕이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이 이 택현에 딱 어울립니다. 학문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러니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이제 양녕을 폐하고 충녕을 후계자로 삼게 돼.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 바로 그대로 양녕으로 밀어붙였다면
정말 우리 역사는 확 바뀌었겠죠.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못하니 엄마 와 아니니 막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문자가 없을 수도 있었 아찔한 순간인데 바로 태종의 정말 그 파격적인 후원 속에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된 세종.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세종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인재들을 정말 잘 등용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갔다. 뭐 우리 세종께서 이렇게 집현전을 설치가 인재를 활용했던 이런 장면들 이제 보셨는데 그래서 이 세종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 세종 다음의 왕이 문종인데 적장자 출신으로 왕이 됐지만 이상하게 적장자 징크스 같은 게 있어서 문종은 2년 3개월 만에 승하여 세자로서는 29년 있었지만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냐 하면 너무 아버지 효심이 지극하셔가지고 아버지 세종 돌아가시고 3년상에 너무 올인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3일장에도 힘든데 이 2년 보통 3년상 하면 2년 3개월인데 아버지 이거 계속 곡하고 추우나 더우나 신하들이 만류를 해도 그렇게 하시다가 기록에도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이셨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아까 두 사람 집현전 찾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을 한번 직접 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집현전 같은 경우도 현재 경복궁 수정전 자리인데 아 이곳에서 세종이 이제 학자들을 양성을 하고 인재 등용하고 아마 우리 이 스토리도 많은 그 우리 좀 여기 어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위인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세종이 이제 이 집현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집현전 일대를 둘러보시는데 불빛이 새어져 나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누가 깜빡 잠들었다? 신숙주라는 학자. 어떻게 아셨죠? 그때 세종이 취하신 행동은 당신 입고 있던 용포를 벗어 덮어주셨다. 이거 버전을 달래가지고 이 세종이 아닌 다른 왕이었다면 이 신숙주 자고 있는 거 보고 야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 집에 와서 자라고 막 이랬으면 이게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소문 다 나거든요. 야 우리 죽으라고 연구하는데 정말 이런 정말 푸대접받고 근데 그런 어떤 그 배려 이게 결과적으로 이 학자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동호독서다. 그 이것도 바로 오늘날 연수원의 또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보면 이제 우리 장기군 속자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 하는 이것의 시초가 됐던 게 이 세종 때 했던 사가독서제 임금이 하사하는 휴가. 그래서 의외로 사약의 사자도 죽을 사자가 아니다. 하사할 사자. 이 사약도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중앙에서 사약을 받아라 이러면 아 그래도 내가 좀 급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은 편했을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사약에 대한 또 우리 잘못 알려진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원샷 원킬 아닌가요? 사약 한 사발 마시면 피 팍 터고 돌아가시는데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이 사약은 한약에 비상 성분을 넣기는 했지만 어떤 분들은 몸에 잘 받는 분이 계셔. 예, 막 그래가 몇 꺼풀 몇 사발 마셔도 안 돌아가요. 우리 대표적으로 조광조라는 분 아시죠? 우리 역사 속에 조광조가 능주의 귀향 가서 사약이 내려졌는데 계속 마셔도 안 돌아가시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이 공무원들은 출퇴근에 이게 철저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 이렇게 계속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빨리 이거 뭐 어떻게 처형을 시켜나 이래야 되는데 조광조가 좀 기다려라고. 그때 이 조광조 선생이 시한수까지 지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절명시 시한수까지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사발을 마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안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을 메어 처형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 20분 걸리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왜 원샷 원킬이냐 하면 아 그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데 사약 마셔가지고 죽는데 20분 걸리면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피 타고 돌아가신다. 이게 또 우리가 실제 팩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문종 다음에 또 적장자 단종. 연이어 적장자인데 단종은 아시겠지만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죠. 그리고 또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세조의 맏아들이 의경세자라는 인물인데 이 의경세자도 20살에 요절을 해요. 문종, 단종, 의경세자 연이어서 적장자가 희생당하니 우리 지금도 뭐 집안에서 뭐 자꾸 꼬이고 이러면 저런 말 하잖아요. 야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가? 이때도 어떤 루머가 떠돌았냐 하면 이거 세종대왕 무덤 잘못 써서 그렇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세종대왕 무덤 어디 있다? 어디 있죠? 경기도 여주시죠. 원래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세종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무덤 자리를 딱 봐두시고 거기에 묻혔어요. 어디냐 하면 지금 저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가면 헐릉이라고 있어요. 태종의 무덤이에요. 아버지 태종. 옆자리에다 딱 그 조성을 하고 실제 거기에 묻혔는데
이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이건 무덤쓸 땅이 아니다. 이곳에 무덤을 쓰면 절사 손장자이 무슨 말이냐면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훼손된다. 그런데 그때는 뭐 그 풍수지리 전문가였던 취향선 같은 사람 욕박아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연이어 문종 단종 의경세자 희생당하니까 이 무덤 자리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정말 물길이 흘러가고 무덤 자리로 부적절하더라. 그렇게 해서 옮긴 게 바로 지금의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그 바람에 여주시는 대박이 난 거예요. 실제 이게 요즘 어쨌든 이 세종의 특히 거기다 세종의 무덤이 이곳에 왔으니 여주시 항상 홍보할 때 세종의 도시 여주로 오십시오. 여주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거기 훈민정음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뭐랄까요? 브랜드 이름. 여주 쌀 브랜드 아시는 분. 임금님표? 대왕님표가 맞습니다. 이천살이 임금님표. 여주 쌀은 대왕님표. 우리도 그 지역에 딱 그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 가가지고 임금님표 달라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저 뭐 기아 자동차 가가지고 SM5 사러 왔는데요 하면 싫어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주 쌀은 대왕님표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종대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종도 차남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일찍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이 있긴 있는데 제한대군이라고 4살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기저귀 차고 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서열이 누구한테 가냐 하면 의경세자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월상군과 잘상군. 원칙대로라면 월상군이 넘버2예요. 월상군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월상군을 제치고 넘버3에 있었던 잘상군 즉 성종이 왕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요즘 표현을 하면 장인 찬스를 쓴 겁니다. 한 명애가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애가 이 당시에 세조 때부터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그래도 이 왕실을 좀 안정시키려면 한 명의 사이가 적절하다. 그래서 이 한 명에는 사실은 요 공해왕후 한실화 해가지고 성종을 왕비로 보낸 딸 이외에 예종의 첫 번째 왕비가 장순왕후 한실화라는 분이에요. 딸 두 명을 왕비로 보내. 야, 그 한 명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한 명의 배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외모는 좀 별로예요. 그죠? 예전에 이덕화 씨가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정진이라는 배우 혹시 기억하세요? 약간 외모는 좀 별로인 그런 배우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록상으로는 한명애가 상당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왜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모사꾼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럼 정말 실제는 어떨까? 잘생기고 키도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두 명의 딸을 왕비로 보냈잖아요. 정진 씨 외모로는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이미지하고 다른 경우도 꽤 있다. 대표적으로 장희빈은 정말 이뻤어요. 이 숙종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가 조금은 외모 쪽이 아닌 한명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 되게 잘생긴 그리고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서는 남자 중에서는 조광조가 되게 잘생긴 걸로 여러 기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조광조에 대한 기록은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제 거울을 보다가 자기 이제 얼굴이 너무 이제 잘생기고 이런 게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얼굴은 오히려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서 거울을 깨뜨렸다라는 이런 약간 재수 없는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간간이 우리 역사적 인물들의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워낙 우리가 뭐 영상 시대니까 다 이런 게 그래도 조금은 작용을 하죠. 이번에 오늘 저 이틀 전인가요? 우리 그 월드컵에서 두 골론 같은 값이면 그래도 외모까지도 훤칠하니까 그 조규성 그 선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호감도가 지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진짜 두 골까지 넣어가지고 헤드트릭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완전 세계적으로 이 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사에서도 이제 일부 기록으로 전해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해서 어쨌든 한 명에는 두 명의 딸을 왕비로 보낸 그런 인물이고요. 한 명의 사이였던 성종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낸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문제적인 거 아니에요. 연상군. 근데 이 연상군이 또 적장자예요. 이게 참 이상하게 적장자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상군은 적장자 프리미엄을 잘못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적장자인데 누가 나한테 시비걸 약간 그런 말. 그리고 아버지 성종이 경연 제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경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하들이 뭐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많이 본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마인드. 내가 아버지 왕인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지?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성종 이후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연을 폐지해. 나 공보 너희들하고 안 할 거야. 언론 3사과 사원부 사관 홍보 다 폐지시켜. 나한테 아이가 뭐 쓴소리하고 이런 기관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 간신들이 들끓어요. 그래서 임사온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궁궐에서 파티 열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서 기생들 뽑아 올리는데 올라오게 하는데 이때 뽑혀온 기생들을 칭하는 명칭이 운평, 운평에서 승진하면 흥청이 되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조롱해서 뭐라 그런다? 흥청, 망청. 그래서 이 전국에서 흥청 3,000명을 모아서 맨날 경회로 연못가에서 놀았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이걸 후대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내가 흥청, 망청.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장록수가 이 흥청 출신인데 이략 그 후궁으로까지 승진하면서 요즘 표현을 하면 전형적인 국정농단. 그래서 이 장록수가 붓을 잡으면 모든 권력과 금력이 그녀의 손아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그래서 앞에 소개한 것처럼 장록수 그러면 이런 기록 때문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되게 미모 여배우들이 연기했어요. 예전에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강성현이란 배우가 있고 예전에 우리 강수현 씨 올해 돌아가신 강수현 씨가 장록수 역할을 한 적도 있고요. 예전에 KBS 드라마 장록수라는 드라마에서는 박지영이라는 배우가 있고 그때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제가가 장록수 주제가가 상당히 히트를 쳤어요. 가는 세월 바람 타고 흘러가는 저 구름 들어보신 분 계시죠? 부기도 영화도 모든 바로 그런 그 장록수가 완전히 연산군의 최측근이 되고요. 뭐 요즘 뭐 현대하고 비교하면 전형적인 국정농단 했던 여인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왕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어요. 결국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을 쫓아냈고 연산군은 강화도 지금 위에 있는 교동도에 유배되었다가 기록으로 보면 두 달 만에 역질로 죽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합병도 컸을 거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시나 물타래 갇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뭐 진짜 화병이 도질만 하죠. 그렇게 되고 앞에 소개했던 그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 이 진성대군은요. 성종의 첫 번째 왕비가 한 명의 딸. 근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계비로 들은 여인이 그 유명한 연산군의 생모 폐비율씨. 여기서도 흥미로운 거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드릴 때 원칙은 외부 공채예요. 그런데 이게 막 외부 공채하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막 공고문 내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죠.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면 왕의 후궁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비윤 씨도 원래는 성종의 후궁으로 돌았다가 공양호 한씨가 돌아가시니까 승진한 케이스. 그때는 승진 안 부렸겠죠. 내신 관리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후궁으로 이제 또 왕비가 좀 뭐 병이 있고 이러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커피 타오라 그러면 커피도 잘 타주고 복사해라 그러면 복사도 잘 타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위 계비가 되었을 때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인턴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정규직 됐을 때 보장 못합니다. 이 폐비윤 씨가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성종의 왕비가 되었다가 폐위되잖아요. 두 번째 계비로 들어온 인물이 정현왕후 윤 씨. 이 사람도 역시 후궁 출신이고 그 아들이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소개했듯이 중종의 또 부인은 바로 이 조광지처는 상당히 금술이 좋았는데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반정 공신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폐 세력의 딸을 왕비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쫓겨나고 앞에 소개했듯이 그 인왕산에 치마를 걸어두었고 또 정말 운명적으로 요 지금 양주 장흥에 와서 묻힌. 그래서 이분 또 폐위되었을 때는 그 왕비로의 칭호를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영조 때 와서 이 단경왕후가 되고 그리고 그런 무덤도 올릉 아마 여기서도 그런 다 뜻이 있어요. 뭔가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올릉. 우리가 저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 같은 건 남양주에 있는데 사릉이에요. 이 단종 남편과 어린 나이에 헤어지고 늘 단종을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뜻을 담아 사릉. 그래서 무덤의 명칭에도 그런 뜻을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단경왕 윤씨가 폐위되고 난 후에 역시 후궁 출신이었던 장경왕후 윤씨가 계비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되니 인종이요. 중종. 적정자의 인종 또. 그런데 이 징크스처럼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최단명왕. 인종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승계할 아들이 없으니 바로 이 문종왕후는 중종의 두 번째 계비.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게 장경왕후, 아까 폐비윤 씨. 다 계비들은 후궁에서 승진했다 그랬죠. 문종왕후가 최초의 외부 간택에 의한 왕비예요. 요즘으로 치면 공채일기예요. 공채일기. 그러니까 프라이드도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뭐 후궁에서 승진한 케이스 아니냐. 나 공채일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 문종왕후가 그럼 왜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역시 후궁 중에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제일 유력 후보가 누구였냐 하면 경빈박씨. 예전에 여인차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세요? 그때 전인아 씨가 문정왕후 역할을 했을 때 이 경빈박 씨, 도지원 씨가 매니아 해가지고 엄청 인기. 그 경빈박 씨가 제일 유력한 후보였는데 왜 그러면 이 경빈박 씨는 왕비가 되지 못했냐 하면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흥청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하면 국모가 될 사람이 저 흥청 출신이.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니 우리도 뭐 이렇게 잘 안 됐을 때는 그럼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외부 간택을 실시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왕비가 바로 문종왕후였고 그 아들 명종이 왕에 오른 후에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수렴청정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그 대비로서 이 권력을 행사했던 바로 이런 인물이죠. 근데 어쨌든 명종까지는 그래도 다 적자 아니면 적자의 그러니까 왕비 아니면 계비 소생 적자 출신의 왕들이 배출되었는데 명종이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순회세자라고 요절하는 바람에 왕실의 적자 출신이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반계 출신이라 해가지고 후궁 출신의 왕자들 중에서 왕을 어쨌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고 바로 우리 선조의 아버지가 덕훈군인데 이 덕훈군의 어머니가 중종의 후궁인 창빈안 씨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는 왕실의 반계 출신 최초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조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도 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명종이 이제 후계를 이제 뭔가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왕손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이에요. 하원군, 하릉군, 선조, 선조는 하성군인데 풍산군 이런 왕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이 쓰고 있는 익성관을 한 번씩 써보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만원짜리 지폐 세종대왕이 쓰고 계시는 그러니까 막 여러 형들은 이거 막 익성관 쓰고 뭐 요즘 같으면 셀카 찍어가 SNS 올리면서 나 왕 됐다 뭐 좋아요 눌러줘 이러고 있는데 선조가 되는 하성군만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도 두 손으로 관을 받들어 어전에 도로 갖다 놓고 머리를 숙여 사양하며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누구가 쓰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명종이 심히 기특하게 왕위를 전해줄 뜻을 정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면접을 잘 봐야 된다라는 정말 그 진리를 일깨워주면서 바로 이런 그 스토리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총명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조는 위기 관리 능력이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임진왜란 터지니까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서울을 떠나가지고 저 평양을 거쳐 우주까지 피난 가 있고 이때 이 어린 세자 광해군을 후계자로 삼아서 혹시라도 이제 본인한테 병고가 생기면 왕실 끊기니까. 그래서 이때 광해군은 왕세자가 되어서 전쟁터에 직접 참전을 해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된 후에도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가 있는 계기가 됐고 실제 왕이 된 후에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신리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선조는 임진왜란은 공식적으로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일본군을 몰아냈으니 그래서 전쟁 끝난 후에 농공 행상을 합니다. 공을 논해서 상을 줌. 그런데 이게 정말 또 잘못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직접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선무공신이라고 하는데 18명 임명된 데 비해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는 그 피난길을 수행한 사람들 호성공신이라고
무려 80몇 명이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 죽으라고 싸운 사람들한테는 이 티오가 조금밖에 없고 저 선조 따라간 사람은 뭐 밥 해주는 사람, 말 끈 사람 다 공신이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뒤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온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신상 필벌이라고도 말하고 농공행상. 그리고 이 광해군도 국방이나 외교는 잘했지만 내치는 또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어린 동생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궁궐 무리하게 조성한다고 국고탕진하고 거기다가 너무 소수 측근 소위 말하는 북인 중에서도 대북 세력만을 쓰는 이게 결과적으로 인조반정을 불러일으켰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린 인조 정권은 광해군 정권 때 했던 걸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다 뒤집어버려요. 요즘 표현을 하면 적폐청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광해군이 잘못했던 거를 바로잡는 거 이거는 방향이 옳죠 당연히. 그런데 이 광해군이 잘했던 외교 정책을 이거 확 뒤바꾸는 거예요. 왜? 이 광해군이 실시했던 중립 외교 정책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런 논리로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던 거죠.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그리고 이 병자호란에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서 이 지휘본부가 수호장돼요. 47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그 남한산성을 내려와서 지금의 속천동 요 삼전 나루터에서 청태종에게 직접 정말 치욕적인 항복심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했고 그 항복의 상징으로 저 청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비석이 바로 이 삼전도피. 이거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쪽에서는 돌에다가 뭘 그것을 기념하는 비석 같은 거 세우면 되게 오래 가요. 이 비슷한 사례로 우리 저 충청남도 부여에 가면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 딱 가면 대당평 백제비명이라는 또 비석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자기들의 공적을 역시 쓴 비다. 이런 게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이라든가 이런 문서하면 이거 뭐 불태워버리고 뭐 찢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돌에 새겨놓은 거는 이거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없앨 방법은 뭐냐. 땅속에 묻자. 우리 조선 고종 때 이거 묻었어요. 땅속에. 그러다가 이게 홍수 때 다시 드러나고 이러다가 결국 고민 끝에 요즘 우리 분위기도 우리가 어떤 그 뭐 정말 패배한 역사 이런 역사 실패한 역사도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원래 원위치에 가까운 속초노수 옆에 이 비석을 지금 새겨 비석을 그대로 잘 이제 그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복의 조건으로 두 명의 왕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요. 바로 소현세자하고 바로 이 복림대군인데 그리고 이 8년 만에 귀국했던 소현세자가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요.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병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 없고 이목구부 일곱 구멍에서는 붉은 피가 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자, 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바로 3일 전에 개봉한 영화 있어요. 아시는 분? 이거 가지고 개봉한 영화 3일 전에 올빼미라는 영화. 광고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 기록 하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소현세자가 과연 독살되었을까? 그때 어떤 설정을 하냐 하면 이 주맹증이라 해가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는 보이는 이 소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화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나가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이제 소경 역할로 나오고 인조 역할로 정말 파격적이죠. 유해진 씨가. 이 왕은 누구나도 할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선례를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인조 역할을 유해진 배우가 지금 맡게. 저도 이거 곧 보러 갈 생각인데 바로 이 기록을 바탕한 거예요. 그럼 과연 영화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영화에서도 제 판단으로는 인조가 상당히 개입한 걸로 나올 겁니다. 실제 인조가 이 기록에도 보면 소현세하고 되게 갈등을 일으켜요. 소현세는 심양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오랑캐라고 했던 저 청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잘 살고 뭐가 이렇게 배울 게 많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대결의 시대가 아니라 우호와 협력의 시대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요. 저 인조는
저 청나라에 대해서 아들놈이라도 복수를 해줄 것을 원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청나라하고 친하게 그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또 보면 결국 소현세자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손자를 제치고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을 왕으로 올린 것은 인조의 메시지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실제 효종은 왕이 되었어도 국시를 북벌로 정하고 저 청나라에 대해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는 무리였고 10년 만에 효종이 병사하면서 북벌도 사라지고 효종 다음 왕이 현종이 또 적장자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왕 현종 거의 잘 모르시죠? 우리 당나라 현종은 좀 알아. 양기비 때문에 안 되고 조선왕 현종 지금 뭐 하셨지? 15년을 제외해도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느냐 하면 이때가 예속 논쟁이라 해서 당쟁이 제일 치열하게 전개돼요. 그래서 뭐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이 돌아가 있을 때 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냐 1년을 입냐 이런 걸로 막 터지게 싸우고 이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민생이 실종이 되고 그리고 이때가 또 보면 자연재해 전염병이 제일 심했고요.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현종이라는 왕은 조선의 왕 중에서 온양온천을 제일 많이 가신 분이에요. VIP 회원권까지 가지고 계셨는데 왜 그럴까요? 뭐 사우나 하러 가신 것은 아니고 피부병, 눈병, 각종 질환에 시달리셨고 그때 온천력이 상당히 효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 리더가 맨날 저 온천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시 같은 거 뭐 문자로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질 않겠죠. 그렇게 돼서 15년제에도 별다른 업적 없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왕이 숙종인데 7명의 적정자 중에 정말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유일한 왕이다. 그리고 실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숙종 때 우리 조선의 화폐인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요. 우리 서울의 북한산성 쌓은 왕도 숙종이고 강화도 가신 데 가면 국방시설들 있어요. 뭐 갓꽃돈대리 이런 거 다 이만큼 숙종이라는 왕이 업적이 상당했고 그럼으로써 영조 종조 시대로 나가는 기반을 제공을 했지만 사실 이제까지 너무 장희빈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데 이 숙종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조 종조 시대 조선 후기 이때는 영조가 52년 제위하면서 성과도 많이 남겼어요. 정치적으로는 탕평, 경제적으로는 균역법이라 해가지고 그전까지 1년에 두필 내던 군포를 반값으로 확 줄이는 그 당시로 좀 획기적인 그 세제 개혁이에요. 그 균역법을 실시했고 또 여러 가지 그 편찬 사업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항상 영조한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바로 사도세자의 비극이에요. 그죠? 이 영조가 42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42살이면 정말 늦둥이. 지금 같으면 60세. 요즘 같으면 지금 우리 또 모탤런트 이분이 한 70에 애 나가지고 지금 좀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때 같으면 정말 늦둥이에요. 42살이나. 처음에는 정말 이뻐요. 근데 영조가 되게 치밀하고 이런데 어느 수점부터 기대에 못 미칠 때부터는 완전히 구박덩어리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맡긴 후부터는 갈등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냐 바보 같은 거 맨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영화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사도세자가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의대증이라고 하는데 왕실 옷을 의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인 왕 영조를 만나 뵈려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될까요? 옷 갖춰 입었을 때마다 깨지니까 불안해가 옷을 못 입는 거예요. 딴 옷 가져와 내시한테 다른 옷 없어? 더 이상 준비된 옷이면 죽여버려요. 실제 사도세자가 100여 명을 죽였다 그래요. 궁중에서. 그러니까 영조가 이런 보고를 듣고는 저 광기를 멈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762년 바로 이 처음에는 자결을 명하죠. 영화에도 나오지만 칼 탁 던져가지고 자결을 명하는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말리고 하니까 궁궐 안에 있는 그 주방에서 그 뒤주를 가져오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8일 만에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이 사건 우리가 역사에서 1762년에 있었던 1762년이 임오년이어서 임오하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임원연에 또 어떤 근대사의 중요한 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뭐죠? 플러스 120년 하면 1882년 임오군란. 또 임오군란에서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 4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억을 할 때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흐름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그게 훨씬 더 기억하기 좋다. 그래서 이 사도세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머니 혜경공 씨가 상당히 처신을 잘했어요. 사실 혜경공 씨는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정신병 같은 게 있어서 빨리 사망한 남편 카드는 사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조에 대해서도 아버님 처분이 옳았다. 우리 남편이 병이 있어 그런 거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정조를 미리 영조가 말년에 머물렀던 궁궐이 경희궁이요. 경희궁에 보내가지고 요즘 표현을 하면 스킨십을 삭제하고 이 영조 입장에서는 사도세자를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완전히 정조를 가르쳐 보니까 완전 사도세자고 딴판이요. 너무 똘똘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조도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협도 겪었어요. 왜냐하면 영조 때 집권 세력이 노론 세력인데 52년 영조가 52년 왕으로 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런 걸 잘 그 새겨봐야 되는데 우리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린? 현빈 씨가 나왔던 그 정조의 암살 사건을 역시 모티브로 했던 영화인데 그게 왜 그런 그 상황이 있게 되느냐 하면 노론 세력들은 정조의 지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세자 죽음에 관계했던 이것도 다 역사에서도 이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연산군이 그야말로 정치적 광기를 폭발했던 게 어머니 폐비윤 씨의 죽음이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열면서 우리 어머니 죽인 놈 다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론들도 정조가 왕이 돼가 우리 아버지 죽인 놈들 다 나와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상소문 올라와가지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계했던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라고 딱 보고 가자. 그 사람을 오히려 처벌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수의 정치 대신에 서서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했고 아버지 무덤을 현재의 수원으로 옮기고 새로운 신도시 건설한 게 수원화성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대 세력들도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조가 개혁정치를 해나갔던 점은 오늘날도 이 종조도 정말 연산군처럼 복수의 정치에만 치중했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조시대가 오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 종조가 이 화성을 건설했던 이 모습 그리고 이 화성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성 성여계라는 이 기록물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실명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무웅술 보면 이름 되게 재밌는데 유돌쇠 충청도 사람 중에 김순놈이 그리고 여기 보면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박순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이건 본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부르는 이름 있죠. 큰 놈이 작은 놈이 뭐 강아지 이런 이름까지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하급 백성들의 실명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정조가 화성 건설을 그 추진한 이후에는 바로 이 자주 화성 행차를 단행을 해서 바로 이렇게 그 사도세자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떨쳐버리고 개혁정치 완성을 보고자 했다. 그래서 이 한강을 건너던 요 배다리 모습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봉수당이라는 곳에서 회갑 잔치 벌였던 이 여덟포의 병풍 그림은 정조가 뭔가 백성과 함께하는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줘. 이 그림이고요. 요거는 지금 김홍도와 그 제자들이 그림. 삼성의 리움 미술관에 있었다가 이제 기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저 송현동에 지금 송현 미술관이 새로 이제 조성이 되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 이건희 회장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걸작이라고 지금 평가받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근데 안타깝게도 1800년에 돌아가세요. 우리가 보시면 또 훌륭한 왕들은 좀 깔끔하게 돌아가시는데 나는 19세기 안 건드려 하면서 딱 1800년. 그래서 이 정조 사망은 1800년. 생년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하면 우리 또 훌륭하신 분 돌아가시죠. 9수를 못 넘겼네. 49에 돌아가십니다. 빨리 산수 계산해 보세요. 그럼 몇 년생? 1752년생.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해 몇 년?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1760. 그러면 정조가 11살 때 그 상황을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사도라는 영화 보시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아역 배우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매칭을 하면 그 인물의 연대잖아. 우리 다산 정의왕생이 정조의 대표적인 참모잖아요.
정약용생이 17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조가 그런 회고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은 그해 경이 태어났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생은 18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갔죠. 유배 생활을 딱 18년 해요. 1801년부터 18년까지.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남양주에서, 지금 남양주에 가면 다산생가 복원이 돼 있어요. 18년을 더 사셔요. 1836년 사망. 이것도 생물년 기억할 때 이모생, 이모합연 1762부터 1836. 18년 유배, 18년 해배 생활. 그리고 또 마침 전라도에서 유배 생활할 때 제자가 18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번째 들어온 제자는 집에 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컨셉이 18이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18.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딱딱 이미지로 기억을 해놓으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종조 사후에 순조가 11살에 왕이 오르고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고 또 예전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박보검 배우가 하는 바람에 호감도 하고 인지도가 참 올라갔는데 22살에 요절하는 바람에 헌종은 8살. 헌종이 또 후사업자 이번에는 선대의 역모 혐의로 강화도에 유배 가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 불러와 왕으로 만들어주니 이 사람이 바로 철종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그 빈자리를 그렇게 태종이 견제했던 외척들이 다시 바로하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반남박 씨, 경주 김씨, 19세기를 대표하는 세도 가문이고 이런 가문에게 유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니까 매감매직이 성이에요. 그러면 그 수령들, 요즘으로 치면 시장 군수 중에 돈으로 관직 산 사람들은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심하게 착취하니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 일어나고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사회가 내부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해체되고 아들 고종을 왕으로 올린 후에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섭정을 하면서 이 세도정치를 누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나마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후에 본격적으로 개항의 시대가 그 연출이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주하우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일본 세력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침투했고 경제 침략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 요 경쟁자가 되는 나라 청나라하고 전쟁 벌여요. 청일전쟁. 일본이 이기죠. 그다음에 10년 뒤에 러일전쟁 벌여서 또 일본이 승리하면서 사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을사늑약을 맺는 외교권 박탈. 이 수순이죠. 외교권부터 박탈을 하고 여기에 항의하는 고종황제 강제 퇴위시키고 이 순종황제 후사비황제 올려놓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18년간 조선왕조가 막을 내리는데요. 태종이나 세조처럼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왕 세종이나 성종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참모를 잘 활용하면서 성과를 보이나 광해군과 종조는 기억이 요구되던 시대를 살았고 선조의 잘못된 농공 행상이나 인조의 잘못된 외교노선 이건 우리가 철저히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거고 영종조 시대 뭔가 중후하려고 했지만 19세기 외세의 침략과 이 세도정치의 전개로 막을 내리는 이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우린 과연 무엇을 배울까? 제가 분명히 이제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쳐 조선시대 왕 리더십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의 상황하고 되게 닮아있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능하면 이 역사에서 잘못된 것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거고 반면에 잘된 상황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는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그 통찰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적절한 정책 추진, 여론 존중, 도덕성과 청렴성 등 이 전통사회 리더들에게 특히 훌륭한 리더들이 유지했던 이런 덕목들은 그대로 우리가 잘 계승해야 된다. 이거 뭐 여기 계신 뭐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느 뭐 정치나 사회의 리더들이 이런 덕목들을 잘 갖춰야 그 나라가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광고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왕으로 산다는 것. 요 책,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뭐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있어서 2부작처럼 왕비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 참모.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읽는 조선산업 조금 전에 뭐 집현전, 뭐 왕릉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따라가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고, 가장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역사 속 전염병까지 이 전염병에 대한 자료들도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활동이 좀 하니까 책 쓰기는 좋더라고요. 그렇게가 쓴 책인데,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잘 사보시고, 또 저 오뚜기 부도에서는 진중문고에 꼭 추천을 해가지고 그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프로그램에서 요 주제로 왕이라든가 뭐 전염병, 왕비 이렇게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제가 차클에서.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차이나는 클래스 제 이름 치면 이런 그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현재 상태보다는 확실히 좀 뽀송한 상태에서 메이크업 받은 상태에서 강의하니까 한번, 그리고 또 오늘 이 강의 인연으로 이렇게 들은 스타일 같은 게 좀 더 속속 잘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